꿈인가? 꿈이라고? 꿈인 거야. 10분 후에 시작하자. 이명은 붙었어요? 네. 아, 붙었구나. 축하해요. 아, 너무 늦었나? 고마워요. 삼형시에서 학회가 있어서요. 교수님들 모시고. 잘 지냈어요? 네. 군의관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제대한 지가 100만 년인데. 근데 어디서 들었어요? 공무원 할아버지들이요. 그 백수 청년 군대 갔다고 정신 차려 올 거라고. 왔었어요, 공원에? 위문 편지라도 쓸 걸 그랬나? 군의관도 위문 편지 받아요? 보통 연애 편지를 받죠? 많이 받았어요? 나 편지 싫어해요. 아, 세명시엔 무슨 일로? 혹시 거기 근무해요? 아직은요. 오늘은 일이 있어서. 일행이에요? 아까부터 눈을 안 떼는데. 그만 가봐야겠어요. 저도요. 아, 근데요. 그때요. 우리 처음 공원에서 바둑과외 할 때요.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계절이었거든요. 동훈 후배랑 하던 그 과외가 그때 내 유일한 일상이자 약속이었어요. 아마 내가 따뜻해 보였다면 그건 동훈 후배 덕분이에요. 내내 억울해서. 나는 여기 있어요. 혹시나 궁금해할까봐. 그럼 조심히 가요.